어헤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 존나 개쩔죠? 절대 아니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 71위 계정, 휴면 계정이었던 거. 지금 배치고사 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계정인데 배치고사 마무리 티어가 어디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돌리기만 하면 적팀에 거의 챌린저권. 이거 다리. 오케이. 살짝 선푸시 위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한 발 쏴주고, 여기에 한 발 쏴주고, 안 맞았고, 포션은 먹어서 풀피 유지해주고, 살짝쿵 지져줍니다. 살짝쿵 지져줍, 살짝쿵 지져줍니다. 빨리 집에 가라. 라인텔 곱게 말할 때 써라. 나 진짜 그냥 안 봐줘, 이대로는. 예쁘다고 봐줄 줄 알지. 봐줄 줄 알지. 여기잖아. 이건 진짜 잡았죠. 오. 풀 안 써도 잡아다 나는. 호우. 조졌다. 아. 아! 어! 살려줘. 어땠어? 약간 1등 같았어요. 한국 섭에서는 8년째 200등 딸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그 호랑이가 없어서 여우가 왕. 여기까지만. 너무 길게 하면 손해를 봐버리고요. 연막에 빠졌죠? 길게 할게요. 길게 할 거라서 Q를 그냥 먼저 쓴 거고요. 하면 Q를 쓰죠? 안 쓰죠? 이냐스. 아, 뭐야 이건.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여기 한 발 쏴주고요. 밀을 일단 라인 밀 먼저 밀게요. 여기다 깔아버리면. 이냐스. 오케이, 이긴 거 같죠? 연승 어떻게든 조져가지고. 아, 목표가 일본 서버 1등이랑 한국 서버 시즌 초 첼 일단 찍는 건데. 지금 빨리 다 이겨요. 많이 이겨야 되는데. 게임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좋았다. 이번 판 진짜 캐리 맞죠? 럼블은 명품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카사딘이 엄청 잘 커도 근데 우리가 그 레오나 올라프가 있는 조합이라 또 아펠리오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긴 하거든? 맛있다! 맛있다!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동특이죠? 이거? 맨날 하죠, 저? 안 보여요. 수풀에서 딴 데다 불, 이렇게 밖에다 집혀도. 미니언을 때리면 보임. 안 맞아. 여기다 여따 쏴. 안 맞아. 보록으로 피했지만 실력으로 피한 척 안 맞아라고 해버리기. 여기 되겠냐고 녹여서 죽여버리는 우라만 럼블의 작사를 맞고 죽어버리는. 오, 돈 달달하다. 누누 조심하시고요. 바로 박아서 돈을 610원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잠깐만, 저 딜이 되나? 이냐스. 다 잡아버렸고요. 카사딘은 마나가 좀 있어서 잡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못 잡았습니다. 이거 다리, 이거 다리. 이거 살짝 돌지, 까비. 도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레오나님. 나이스. 오, 나 왜 이렇게 세냐. 짱센데? 진짜? 맨날 캐리하는 거 질린다고요? 그러게요. 저도 질려요. 아, 롤 재미없다. 맨날 캐리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네. 아, 나도. 아,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걸?
어! 이건 끝났다. 10렙 카사딘이 11렙 못 찍고 그 턴 잘렸으면은 이건 거의 끝이죠. 되게 중요한 데스를 했네 카사딘. 카사딘 연운의 추적자 팔목보고대? 저거는 미쳤니 너? 미쳤어? 미쳤냐고! 도망가라 좋은 말 할 때. 아 죽은 것 같은데? 이 녀석. 아! 야 첼 한 번만 빨리 타주지! 하 까비. 아 너무 아쉬운데? 모르는 척 좀 해줄게요. 이거 치고 있거든요 우리? 모르는 척 지렸죠? 아닌 척 지렸죠? 발언을 먹어버렸죠? 나무 주연상이었다. 어쩐지 살짝 배우상. 우가라리씨. 어쩔 거야. 오. 카사딘 안 들어오나? 이걸 참아? 이걸 참네. 이 녀석. 오. 여기 빵 때려버리면 끝났죠? 오케이 임시 티어 일단은 다이아 3 넘긴 것 같은데? 다이아 3 넘겼습니다. 마이스 잡은 것 같은데? 카딕스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던졌구나. 크게 던졌네요. 바텀 듀오가 우리 바텀이 아까는 0킬 9데스 박아가지고 졌는데 이번엔 상대 바텀이 0킬 9데스 박았는데?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묘미인가? 오 1킬을 먹고 버스를 타버린다라. 그렇지 이렇게 타는 판도 있어야지. 막판 이기면은 승급할 것 같은데? 달달하네.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자 이번에 배치고사 막판입니다. 이기면은 6승 4패로 다이아몬드 2단계로 스타트를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보자고 대머리 골라왔고요. 막판이니까 시그니처 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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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개꿀이잖아. 이제 여기도 이제 배치 시즌이다 보니까 일본 프로 애들도 돌리고 뭐 한국인들 뭐 중국인들 그 설룡에서 파던 애들 뭐 베트남 애들 다 돌려가지고 벌써 살짝 냄새가 나죠. 버스 냄새가. 라인 먼저 푸시하는 식으로 하고 이 사람 3년 동안 체리였었더라고요 예전에. 아마 일본 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조심 라인전 해보죠. 오 큐 1렙 큐인가? 큐구나. 안 맞아줘요. 두시. 착취 카밀이네. 그렇지 좋았다. 다 라인 싹 깔끔하게 먹어주고 이제 집탐을 가야죠. 지금 정글 바꿔먹기거든요. 이러면 이제 자크가 탑동선을 탈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부패도 없고. 버스 타서 신난 거 티 좀 내주고요. 형님 지금 당장 나가셔도 팀이 모를 것 같은데요. 뭔 소리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뭐 하고 있지 근데 팀에서? 뭐야 아니 진짜 이딴 캐릭이다 있냐. 난 11 찍고 한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한 번도 던지지 않고 슈퍼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볼게요. 야.
잡았고요. 일단 카밀이 남아있죠. 킬 먹어야 돼. 맛있다. 오케이,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 캐릭이 사실 한타 가면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보통 게임이 져서 통케인 거지. 사실은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예요. 한타까지 가기만 하면. 가는 중. 냥. 이 녀석. 쫙 한 바퀴 딱 해주고 스킬셋을 피해주고 카밀의 스턴을 대신 맞아주고 피해주고 다시 달려가서 W로 플래시를 못쓰게 한 다음에 이 녀석 바지를 벗겨서 잡아버리면 어땠어요? 이제 좀 쓸모 있어 보여? 이제 좀 있어 보이냐고. 아니 내가 그 버스로 1등을 찍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긴 해. 아니 한국섭 1등을 내가 찍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으면은 그 연봉 한 20억 30억 받지 않을까? 진짜 미쳤네. 다 먹는데 이거. 와 상상했는데 진짜 리얼 토 나오네. Damn one Lego. 롤드컵 남아미드라고. 나에게 힘을 주소서. 불타 씨. 이거나 먹어라. 얼레. 어! 어! 오! 아니. 어? 그림은 좋아요. 일단 먹히긴 했는데. 이 녀석. 잡긴 했고요. 아, 바로 나간 거 살짝 기분 나쁜데. 일단 먹고 째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찍자. 야! 이 녀석. 앞에 잘랐죠? 우리가 잘렸나 근데? 아. 꺼져. 더블유? 엉덩이 만져버리기. 용용용용용 사용이다. 어땠어? 앞에 리한테 이니시 거는 판단 나쁘지 않았죠? 아주 좋아. 벨 넘기긴 했거든요 일단. 벨이 엎혀주고 또라카 마무리 해주고 엉덩이 데이 막타 무조건 먹어야 돼. 5,000원이야 어땠어? 캐리 어땠어? 판단 어땠어? 이거 캐리 인정해주셈. 진짜로 퍼펙트 이니시였다리. 결국에 배치고사 챌린저 1위 MMR 계정 6승 4패로 다이아 2 찍은 것 같은데? 이니시 좋았죠? 다이아몬드 2단계로 일단 일본 서버 스타트를 끊게 되네요. 좋습니다. 이건 이제 MMR이 워낙 높아서 이기면 점수 되게 많이 오르고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아마 몇 점 안 떨어질 겁니다.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 요렇게 오늘 배치고사 마무리해봤습니다. 신지드 지리게 이니시가 봤어. 아 현타 지려. 그 뭐야 지금 저 탑툰 요즘에 스폰 하고 있는데 그 재밌는 웹툰 진짜 많거든요? 연애한도 초과라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존나 꼭부샘. 진짜 리얼 지려요. 그리고 저기 뭐야 롤 관련해서 좀 강의 받으실 분들은 코끼리 교실 많이 애용 좀 부탁드립니다. 코끼리 진짜 약간 많이 들어와요. 메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괜찮은 곳만 스폰 받은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빠이.